드디어 정말 내가 꿈에도 그리던 국수집을 오픈을 했어. 이름하여 최국수. 대박 났으면 좋겠다 진짜. 그래 그렇다고 봐야지. 그렇다고 봐야겠지. 남바치노. 예, 형님. 다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. 비가 많이 오네. 그렇습니다, 형님. 그러거나 말거나. 그래. 아무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주려고 했던 이 향수. 어. 앞에는 이 여자. 내 이상형인데. 이 여자한테 선물해야겠어. 가져와. 그래, 형님. 너무 고가 아닙니까? 형님? 내가 산 거 아니야. 가져와.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정도도 못 써? 쓸 수 있잖아. 가져와. 제가 당신을 위해서 꼭 향수를 준비했어요. 자, 뿌릴게요. 고기 먹었어. 옆에도 좀 뿌려. 같이 가져가. 쓰던 거야. 그렇다고 봐야지. 아니, 저기 손님한테 패브적으로 뿌리고 왜 그러시는. 은은한 향이야. 이거 누구시냐고요, 누구. 아, 누구냐고. 예. 내 이름은 조 카포네라고 한다. 아, 예, 조 카포네 씨. 예. 발음 조심해. 아유. 뭐 하자는 거야 지금. 그나저나 뭐 자네 뭐 여기다가 뭐 최국수집 뭐 가게 이름 하면 드럽게 재미없네. 아무튼 뭐 열심히 해봐. 알았지? 아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. 예, 예. 저 형님. 어, 그래. 저 부탁 있습니다. 어, 말해봐. 제가 카드값이 30만 원이 모자라서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? 이 자식이 말이야.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뭘 하겠어?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카드를 안 써야지. 뒷감당은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나도 아둥바둥 살면서 단돈 10만 원을 벌기 위해 여기서 알바하고 싶어. 알바하고 싶어. 저 구했어요. 구했어. 죄송합니다. 저기 뭘 구해? 아니, 내일, 아니 내일 출근하라고 했어.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 부츠집에 오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만. 우리 어머니는 웃지마.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방과 후 집에 온 나를 위해서 항상 김치국수를 끓여줬지. 최수장. 예. 여기도 혹시 김치국수 있나? 진짜 어머니 말씀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. 네, 그래. 이거 드세요. 김치국수 드시고. 그래. 다 있고 빨리. 그래. 가세요 이제. 네. 쭉 드셔. 네. 아이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.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. 아, 그래. 아유. 우리 엄마도 이 국수처럼 맛이 들을 게 없었어. 엄마가 와. 엄마 야 들을 게 없다 진짜. 니네 엄마께 말수 없어. 아이, 아. 마무리 해봐. 돌아가신 분한테 그런 건 어떻게 해. 살아계셔. 뭐? 뭐?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걸로 컨셉을 잡았는데. 야. 어머니 이해할 수 있죠? 뭘 이해해. 그렇다고 봐야지. 뭘 그렇다고 봐. 그만. 아, 나. 아, 이상한 사람 아니야. 가. 아, 이 양반 툭툭 쳐. 끝나고 싶어. 확 진짜. 어? 이 양반 이거 나와봐. 어? 이 양반 진짜. 어? 이 양반아. 똑바로 서. 서. 예? 차려. 서. 어떻게? 가만히 있어. 거리 맞춰야 되니까. 그럼. 어? 내 내리고 뭐 얼굴 어떡하라. 맞춰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움직이지 마. 예. 어? 해축으로 아주 혼낼 테니까 아주. 어? 가만히 있어. 아, 이렇게? 이 형벌을 주지. 내가 왜 해 내가. 내가 왜 해. 가만히 있어. 뭘 가만히 있어. 뭘 가만히 있어. 뭘 가만히 있어. 뭘 거리를 맞춰 인마. 아이고. 자, 박 씨. 아유 조그만한 게. 아우. 가만히 갈 필요 없으니까. 아이 나 자식들 아주 그냥 답 없는 놈들 그냥. 야 니네 인생에 봄날이 오겠니? 최 사장.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그래 당신은 우리가 답도 없는 놈처럼 보이겠지. 하지만 우리도 꿈꾸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도 봄날이 있어. 봄날이 올 거라고.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무슨 노래지? 와. 나빠시러 나빠시러. 야 씨. 아, 나 진짜 불겠네. 아, 진짜 이 노래 또 어디서 구했어 또 이거? 추억 속의 노래야. 야, 나 6학년 때 나온 노래 다 이마 자식아. 나이 엄청 먹었구만. 이 자식. 아이, 큰일 나 진짜. 어?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우리 가게 와서 왜 이래요 진짜. 하시냐고. 진짜 이 양반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? 이거 또 어색하네 나왔네 또 이거. 뭐 어색해? 아, 왜 또 왜? 형님, 제가 그래. 처리하겠습니다.
어색하게 한번 처리해봐. 알겠습니다. 좀만 기다려. 이거 뭐 되게 어색해. 왜 이렇게 어색해? 치지 말라고 했잖아. 뭐 기다려야 돼 내가 쟤를? 김철이가 아주 무섭게 변신하고 나올 거야. 잘 봐. 뭐야 이게? 뭐야 이거? 너의 목소리가 들려해. 박, 수, 하. 아! 아! 최선수! 야 니가 무슨 니가 무슨 박수야 임마! 니가 이종석이라고? 난 말이야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. 아, 주접사고 앉아있네. 뭐? 주접사고 앉아있네? 오!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또 한 가지 맞춰볼까? 넌 1초 뒤에 날 때려. 아. 우와!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아우 진짜 닮았어요. 아, 말이 돼? 말이 돼? 뭘 닮아? 꼬마야, 여기에 네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. 명대사야 이 사람아. 야 그러면 어떻게 뭐 그래.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? 일을 한번 시켜줘봐.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봐야지. 아 진짜 좋아. 그럼 여기 국수집이니까 그래 그래 멸치 대가리 좀 따. 멸치 대가리만 따면 되는 거야. 멸치 국수 해야 되니까 빨리 따. 빨리 시간 없으니까 요거 한 50만원만 따면 되는 거지. 아 그럼 이렇게 따면 되잖아. 빨리 따. 자 예 형님. 남파신호 예 진행하지. 예 뭘 뭘 진행을 해. 야 멸치 대가리 따르니까 뭘 어떻게 이런 씨야 이 맛에 도주라 가만히 왔어. 아니 야 멸치 대가리 야 이 자식아 야 임마 그래 그래 야 이게 말이 아 나 씨 가만히 왔어. 야 너 아니 나무 꾼도 아니고 아니 무슨 도끼로 멸치 대가리 따. 그게 말이 돼? 그래 도끼로 하면 안 되지. 안 되지 마. 다른 걸로 할게. 아니 무슨 그래 그래 야 이 씨 가만히 왔어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내 거를.